이게 다 숫자 짜면 숫자 크기는 디자인적으로는 힘들어요. 정해져 있는 거라서. 아빠가 볼게 이거는. 띠. 띠. 가방이다. 이건 약간 누운 숫자고. 숫자는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요? 약간 흘린 채 숫자가 이자의 작은 숫자. 이자 작은. 폰트가 다양하지 않아서. 네. 네.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맞추지 못하고 그냥 진짜 이니셜 간단한 이니셜 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요거 숫자 큰 거 하나 요거 하고 아까 여기 세로 돼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맞네요. 이건 좀 작네요. 비슷한 느낌 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나 볼래. 오, 요거 맞다. 큰 숫자 흘림체하고 필기체 BEDAN. 아, 대문자예요? 아니요. 대문자. 한번 해보세요. 그냥 B. 폰트 차이가 이렇게 되면 두 배 차이라서 저렇게는 안 되고. 비비두안. 비비단. 비단? 언니는 비단. 응. 아빠는? 넌 비비단이라며. 응? 이 폰트 고르신 거죠? 네. 쭉. 작업하는 거 사진 찍어 보시는 거예요? 야 언니 난리 나겠다. 이거 보면은 부러워. B-E-B 좀 띄워지는 거죠. 아 띄워서요? 쭉 이어서가 아니라? 이어서 해도 돼요. 네. 네 쭉 이는 게 이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B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서 네. 120이죠?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언니도 체험했는데 4만원짜리인가? 작은 지갑 하나 만들었는데 놀러가서 놓고 왔고 아 휴게소에서 놓고 왔구나. 아이고야 어렵게 만들어서 그 그때는 막 바늘도 막 이렇게 하고 한 거로 그죠 그 바늘 직접 다 바느질해서 하니까 네. 그 정성이랑 시간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네. 꼬마치고 마실 만한 게 없네. 커피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아직 물기가 조금 덜 말랐으니까 네. 마르면 요 정도 색깔이로 다시 돌아오고요. 네. 잘 손때 잘 묻히면 이렇게 변해가요. 아. 이런 질감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이것도 같은 가죽인데 지금 시간이 다르니까 네. 이 정도까지도 손때가 묻으면 되거든요. 잊어먹지 않고 근데 보통 잊어먹죠.